안녕하세요, 안혁수입니다. 일본 만화 장르 중에 혹시 BL을 아시나요? 꽃미남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도 있고 좀 질척한 러브스토리도 있고, 그런데 어떤 약자일까요? 아, 보이즈러브 맞습니다. 보이즈러브 많이들 아시네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서브컬처 문화에서는 그 BL이 어마어마해요. 그 일본에 상당히 오래된 절에서 BL 벽화를 그린 데가 있어요. 남자들끼리 뭔가 야릇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벽화가 있는데 그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여기 외벽에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이렇게 헐벗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국상사라고 해요. 이곳이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고찰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창건 709년이라고 하던데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요. 보시면은 어린 친구들도 가서 이제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주변 지역의 학교에서 소풍으로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이제 근처 학생들의 소풍 지역으로 유명한 이곳에 해서 이렇게 큰 어그로를 끌만한 B급 관광지가 아니라 나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본당 외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에마키라고 두루마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불교 회화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거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정착해가지고 뭐 에마키라고 부른다고 해요. 가까이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케맨들이 등장해가지고 헐벗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절과 인연이 있는 귀신이라고 하던데, 본당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스님이 쓴 거예요, 스님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망상을 하면서 지냈다. 만약 이 국상사에 인연이 있는 다섯 명의 위인이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다면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 세계적인 아티스트 기무라 료코 선생님과 협업하여서 압도적인 화력과 스토리 전개에 힘을 빌려 이 미남의 환상적인 그림 두루마기를 제작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슴에 품고 있던 다섯 명의 이야기가 마침내 아름다운 화폭으로 실현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써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스님의 망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스님 마인드가 열렸다고. 스님이 수행을 안 하고 비애를 2019년에 이게 설치가 됐다고 하던데, 이케맨들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작가라고 해요. 아, 리디북스 가면 많이 보이는 그림체라고요. 근데 중요 부위는 이렇게 잘 가려져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도 중요 부위는 꽃으로도 가려져 있고, 스님이 기도하는 데서 이렇게 어깨를 닦아주고 계시네요. 스님, 거기 앞에 비누 좀 주워주세요. 제가 등을 깨끗하게 닦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이케맨도 있고, 투명한 니삭스가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일본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찾아가 보세요. 네, 이곳이군요. 보면 어디에 있냐면 니가타에 있네요. 지금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인 이유가 여기 앞에 다리 길게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를 많이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다리. 와, 지금 현재까지도 설치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이전 모습이라서 보이즈 러브는 찾아볼 수가 없긴 한데, 마케팅이죠. 맞아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사실 여기까지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위치도 너무 외진데 있고. 설치됐을 때 논란이 진짜 많았어요. 아니, 애들이 소풍도 가는데 이런 걸 설치하면 어떡하냐, 철거하라고 막 했었는데 현재까지도 설치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 여기 아까 그 할아버지네. 이 할아버지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아, 옛날에 스님은 욕구 해결을 이 신입 스님으로 해결했다고요? 아, 설마. 네, 아까 그 다리. 그러니까 여기 건너기 위해서라도 많이 찾을 것 같아. 네, 어휴, BL 사찰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자세가 참 요염하네,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야하진 않네요. 그럼요, 야한 거 하면 큰일 나죠. 네, 예술 작품. 제가 그 대학교 졸업은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중퇴를 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취업이 빨리 돼가지고. 전공이 뭐였냐면은 만화였어요, 만화. 그때 당시에 만화과가 몇 개 없었어요. 뭐 과제를 하게 되면 자기 만화를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웹툰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 그림 그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 때는 만화책 대여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300원에 만화책을 한 권씩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 산업이 그 만화책 대여점으로 인해서 싹 다 망했어요. 만화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 저는 그 만화과를 들어갔는데, 과제를 하는데 그 같은 과 여성분께서 정말 진짜 너무 야한 BL을 그리고 오신 거예요. 보이즈 러브. 이제 자기는 그쪽을 할 거라고 되게 멋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제 발표도 하고. 그 친구는 그때 당시 아이돌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1세대 H.O.T. 7개의 수정, 잭스키스 6개의 수정이었나요? 아무튼 뭐 BL에 등장하는 애들이 거기에서 나올 법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그렸던 게 상당히 기억에 남아요.
뇌리에 박혀 있어. 우선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떤 이미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상상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동안일 것 같아. 턱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요런 느낌일 것 같고 남성분들은 아 이거 아니야. 여기에 턱이 하나 더 있어요. 코털도 아까 나처럼 많이 나와야 돼. 눈빛이 너 왜 이렇게 사람을 째려보니?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 그리고 털이 이런 데 하나씩 이렇게 나와. 그리고 눈이 살짝 반쯤 감겨있지. 눈썹은 진하지 않아. 그리고 머리카락은 그래도 쉼표 머리를 해야 돼. 쉼표 머리를 하면서도 뭔가 트렌드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투블럭도 약간 했어. 여기 젖어있어. 살짝 젖어있어. 한 이쯤에 김치찌개가 좀 묻어있어. 그리고 여기 안엽소 로고가 딱 있지. 자,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웃긴 게 그리다 보니까 진짜 나처럼 생겼어. 진짜 여기에 다크서클하고 완전 나야. 그럼 안경 그리면은 완전 나야. 자, 여러분들 오늘은 네, 그림 그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Ah, so far as the echoes.